요즘 같은 환절기에 코 막힘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요. 단순한 감기일 수도 있지만 알러지성 비염이나 콧속 중앙부가 휜 비중격 망곡증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증상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치료를 해야 합니다. 윤모 씨는 코 막힘으로 숨 쉴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는데요. 일단 자다가 또 이제 코가 막혀서 자주 잠에서 깨기도 하고 코가 너무 막히니까 이제 입으로 숨을 쉬게 되잖아요. 입이 자꾸 마르고 그래서 뭐 가습기도 틀고 자고 하는데도 크게 뭐 소용이 없더라고요. 코 막힘 증상을 없애려고 코를 풀다가 코피가 난 적도 많았습니다. 코 막힘을 일으키는 원인이 많은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. 내시경 CT 검사를 통해 원인 질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. 가장 흔한 것이 콧물, 코막힘, 재채기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알레르기 비염이고요. 비중격 망곡증, 그리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축농증이라고 얘기하죠. 부비동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부비동염의 원인에 의해서 올 수 있고요. 이런 세 가지 질병이 코막힘의 한 90% 정도를 차지합니다. 윤모 씨는 검사 결과 비중격 망곡증 진단을 받았습니다. 비중격은 좌우 코를 가르는 코속 중앙부에 반듯한 벽을 말하는데요. 이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코막힘 증상이 나타납니다. 비중격 망곡증으로 힘들어서 수술을 받기로 한 권모 씨. 누워 있으면은 뭔가 코가 액체 같은 것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면은 그 위쪽이 약간 트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다시 돌아 누우면은 이쪽 코에서 저쪽 코로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있고 또 숨을 쉬는데 상당히 그냥 뭐 평상시에도 그렇지만은 잠자기 전에는 더욱더 불편함을 많이 느꼈죠. 코 막힘 증상을 완화시켜 보려고 평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권모 씨. 이제 수술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. 비중격 망곡증은 비중격 재건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약물 치료는 일시적인 증상 호전을 위해서 사용됩니다.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원인 항원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.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환경 조절, 약물요법, 면역요법, 수술요법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. 축농증의 경우에는 먼저 약물요법을 실시한 다음에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코가 많이 막히시거나 건조하신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. 환절기에는 코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고요.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자주 실내 환기를 시키고 가습기를 이용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면 코막힘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.